안녕하십니까. 엑소옥토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인가요? 정말 일본은 최악입니다. 지금 오늘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2시 46분 23초에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 이러면서 오늘 강진만 5번입니다. 강진만 5번인데 지금 보시면은 먼저 요나쿠니에서 오전 5시 10분에 4.5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 2시 46분에 또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나쿠니의 두 번의 5월 29일 요나쿠니의 두 번의 강진 말고 이바라키에서 세 번의 강진이 발생됐다고도 말씀드렸죠. 5점대 이상의 이바라키에서 세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도쿄를 계속해서 지금 그 도쿄와 후지산을 강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바라키에서 지금 세 번의 강진이 5점대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바라키의 지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 도쿄와 후지산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요나쿠니에서도 지진이 두번 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난세이 제도 결국 오키나와 쪽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오키나와 쪽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엔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바로 큰 어떤 이 지진 해일 만에 하나 정말 이쪽에서 지금은 다행히 이제 그 요나쿠니에서 두번 났지만 4점대입니다. 다 4.5, 4.6 계속 지금 뭐한 10여 차례 났는데 어제만 해도 12번이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요나쿠니의 지진, 만약에 이그 류쿠해구와 이 저기 오키나와 트러프가 만약에 대폭발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이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일본에 이게 막지 않지. 이 방파제가 없어요. 그냥 바로 대한민국을 칠 수가 있습니다. 남해안을. 굉장히 대한민국에도 큰 피해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본에 벌써 5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지진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전 세계의 이 브레고리 라인들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알류산 열도가 또 요동을 치네요. 지금 보니까 또 28일 계속 알류산 열도 계속 지금 29일 계속 알류산 열도까지 요동을 치고 있죠. 29일 계속 지금 오늘 이 알래스카 쪽에서 지진 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이그 여기 또 안타깝습니다. 미국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미국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건 제가 여러 말씀드린 지금 미국의 지진을 제가 좀 불안하게 보는 이유는 내륙 지진이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으로 해가지고 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뭐좀 카운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군발 지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나고 있는데요. 지금 내륙 지진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또 카슨시티, 네바다 쪽으로 해서 이게 또좀 불안한, 이게 좀커 보이는데, 이거는. 이것도, 여기 그, 여기는 타오 레이크 아니면 타오호, 타오 레이크인데 이쪽에서 또 지진이 지난번에 그때 타오 이쪽에서 강진 났다면서 그때 한번 제가 그때 그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 참이 타오에만 이렇게 지진이 나면 이거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이 타오, 여기는 그,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3시간 거리입니다. 여기 타오레이크 같은 경우는 네바다주에 속하는 곳이고요. 굉장히 좀, 지난번에 그 기억나실 겁니다.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그때 타오 쪽이 타호, 여기 있듯이 강진 나면서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기 미국의 이 타오는 여기는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깊은 호수고요.
최대 수심이 501m고, 이 카슨시티 서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슨시티 보이시죠? 여기 이 카슨시티의 이 서쪽에 있는 이 카슨시티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타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게 그 과거에도 강진들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 강진들이 지금 보이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났는데요. 아, 4.2까지 났네요. 4.2까지. 4.2까지 났습니다. 아, 이게 4.2면은 강진입니다. 3.1. 5월 29일, 지금 말씀드린 거 5월 29일. 5월 29일에 4.2. 아, 이거 이렇게 나면은 이게 2.7. 2.4. 아,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물론 4.1을 찍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 여기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3시간 거리뿐이 안 돼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뭐 그런 네바다주긴 하지만 그 포함되긴 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많은 군발진이 난다는 것은 이거를 왜 지금 제가 우려하냐면은 이 타호 이 호의 이 지진은 지금 이샌 안드레아스 단층과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보십시오. 작게 지도를 봤을 때이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작 이게 지도를 작게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워싱턴 그 다음에 LA 이그샌 안드레아스 단층 쪽에 다그 거리가 얼마 멀지가 않습니다. 이 워싱턴주 쪽에서도 지금 지나는 것 같은데요. 아, 캘리포니아 여기는 네. 계속해가지고 지금 시애틀이라든지 네바다 오리건 이쪽도 저희가 차가 얘기 나왔었죠. 여기 오리건 쪽도 보시면은 오리건도 지금 오늘 3.3이죠. 보시면은. 시애틀에서도 지진이 났죠. 아, 이 시애틀, 워싱턴, 아, 이 포틀랜드 쪽, 이 포틀랜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포틀랜드, 오리건 쪽, 이 포틀랜드 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아,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거를 지금 걱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워싱턴이 물론 워싱턴의 과거에 이 남서부에서 아, 워싱턴주에서 남서부 세인트 헬레나 산이 폭발했었습니다. 1980년대 그때 5.18 그때 폭발해가지고 57명이 사망을 했었고 2950m의 그 화산이 2550m로 400m가 줄어들었고 또 워싱턴주가 세인트 헬레나 뭐 레이니어 화산이 5개 있습니다. 하와이 다음으로 위험한 곳인데 아, 계속해서 지금 워싱턴과 지금 보시면은 여기 또 지금 보니까 아이다호 쪽이라든지 이그 옐로우스톤 쪽도 지금 아좀 위험해 보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미국 쪽도 얘기를 안할 수는 없겠죠. 보시면은 아 최근에야 한달 정도 볼까요? 최근 한달 동안에 아 미국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달 동안에 미국의 지진들을 한번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달 동안의 지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건좀 오랜만이죠. 한달 동안의 지진 보시면은 이게 미국이 그 사실 저희가 좀 자세하게 봐야 돼. 최근에 좀 지진이 좀 많이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좀뭐 이제 있는 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솔직히 얘기해서 좀 미국의 지진들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의 지진을 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최근에 한달 동안의 지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아, 이런 많은 지진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진의 규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진의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패턴이.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의 한달 동안에 최근 나고 있는 지진입니다.
한달 동안에 이게 다 지금 지진이 보이시죠? 이런 많은 이런 어떤 한달 동안, 물론 이 안에는 마이크로 어스퀘이크도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스퀘이크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날 때는 영향을 안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달 동안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지진들이 주변의 화산들도 영향을 주고, 또한 그 주변에 이제 뭐죠? 그 저기 그 활성 단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몬태나 아래든지 여기 와이오밍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다 그쪽 아닙니까? 여기 옐로스톤 쪽입니다. 말씀드렸죠? 그 와이오밍하고 몬태나 아이다호 이쪽은 다그 옐로스톤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이쪽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진하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그리고 지금, 아, 여기 또 보시면은 또 오클라호마 쪽, 말씀드렸죠? 오클라호마 쪽에 그 인위적인 지진, 셰일가스나 그런 채굴 과정에서 만든 인위 지진인데, 여기 오클라호마 쪽에서 지금 지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오클라호마 쪽도 걱정이 되고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도 지금 최근 한달 동안 굉장히 많죠? 뭐 거의 지금 숫자를 세기가 좀 어려운데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그 워싱턴 쪽이라든지 이쪽, 지금 다 오리곤, 뭐, 네바다 쪽도 그렇고요. 뭐, 주로 저는 더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제가 지금 사실 좀 길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을 내륙 지진이 지금 많다는 게 저는 우려스러운 겁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호레, 그 타호호도 걱정이 되지만 내륙 지진이 좀 많다는 게 많이 우려스러운 겁니다. 지금 그 미국의 지금 지진들의 양상을 봤을 때. 따라서 이, 아, 여기 지금 유타주도 지금 솔트레이크 시티로 보이는데, 아, 유타 솔트레이크 맞죠? 솔트레이크로 보이는데, 유타 솔트레이크 계속해서 최근에 여기 보죠? 유타의 솔트레이크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아, 최근에 유타도 사실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옐로스톤도 걱정인데.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